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는 윈류의 도박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주사위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었죠. 여기서 주사위 게임의 룰은 간단하답니다. 매개 주사위에는 1부터 6까지 6개 숫자가 있죠. 여기서 1과 2는 小, 즉 작은 거라 치고 이 3과 4가 나오게 되면 중, 즉 중간 크기라고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와 6이 나오게 되면 따, 즉 큰 거라고 하는데요. 도박판 딜러는 요 아무도 못 보는 데서 요 주사위 하나로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중에서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중국어로 쪼바오라고 부르는데요. 이 쟁반 위에다가 이 주사위를 잘 고정시키고 또 아무도 안 보이게 덮개를 덮어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져다가 요 도박판이 한가운데다가 척 올려놓는데요. 이 도박꾼들은 돈을 내고 그 쟁반 위에 주사위가 큰 것이냐 중간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이냐를 거는데 이걸 중국어로 야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게임에 참가할 사람들이 돈을 다 건 다음에 이 위에 뚜껑을 여는데요. 만약 그걸 맞추게 되면 최고배로 돌려주고 만약 틀리게 되면 이 걸었던 돈을 도박장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랍니다. 네, 어떤가요? 요 간단하면서 재밌겠죠. 사실 짱조린이 이 게임을 원한 건 이러한 방식이 뭐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선택한 거였다고 합니다. 전에 이놈이 당했을 때는 텐주파이란 건 놀았었는데 그건 놈들이 짜고 치는 게임이었으니 당할 수밖에는 없던 거죠. 이 마다야는 이 안쪽에서 주사위를 잘 놓고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는데요. 자자! 이제 모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거십시오 어르신들. 그러자 곁에 다른 손님들은 이 큰 거에다 거는 놈도 있었고 작은 거에다 거는 놈도 있었는데요. 다들 동전들을 척척 꺼내놓는데 짱조린 이놈은 움직이질 않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마다야는 짱조린 어르신 안 겁니까? 안 거면 저 이제 이걸 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스톱! 그 손을 비켜라! 짱조리는 마다야를 제지시키며 이 손모가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자! 올인이다! 에? 그 짱조린이 내미는 건 한 종이장이었었는데요. 하참! 뭐요? 음표예요? 그 뭐 100은 10냥이라도 되는 음표예요? 뭐 이런 데를 음표까지 다 가져오면서 마다야는 겁나 싱거워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얼마를 걸었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 음표를 들어보는데 에? 천냥? 백은 천냥이라고? 뭐? 그 소리 듣자 주위의 구경꾼들은 와 하고 감탄하는데요. 이제껏 도박장이 개설되면서 이렇게까지 큰 판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다들 그냥 동전들을 갖고 놀았고 이 백은 한두 냥을 걷는 것도 조금 큰 데 속하는데 네, 한방에 천냥이라뇨.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시기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던 싱리팅이 6년 동안 그냥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 백은 50냥이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팅 금액에 마다야도 살짝 당황하는데요. 어르신, 그러면 이 백은 천냥을 어디에다가 거실 겁니까? 그러자 짱조리는 그 싸네는 큰 게가 좋은 게 아니겠니? 큰 거로 가보자!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마다야는 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왜냐면 이놈이 만든 주사위가 바로 큰 거였으니 말이었죠. 이 주사위 뚜껑을 여자 이 곁에 구경꾼들 또 와 하고 감탄하면서 이 웅성웅성 거리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백은 삼천냥이라뇨. 이러한 맛에 도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못들하니 빨리 돈이나 내놔라. 백은 삼천냥. 짱조리는 그 큰 돈을 따고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다야는 이 얼굴에서 흐르는 땀들을 닦으면서 밑에 부하들한테 시키는데요. 그러자 이 놈들 금고에서 아주 삐까뻔쩍 거리는 새하얀 백은들을 꺼내오는데요. 그때의 백은 천냥은 지금으로 치면 240근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 한 개 제일 큰 백은 상자는 천냥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백은으로 가득 찬 상자 3개를 척 꺼내다가 짱조린이 곁에 척 쌓아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 상자가 어느 만큼 크냐면요. 그 한 상자는 지금이 이 생수 7병을 넣을 수 있는 만큼이 크기였다고 합니다. 하여 너무 큰 거는 아니었지만 네, 그런 거 세 상자를 이 짱조린 곁에 척 쌓아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끈했을까요? 그 곁에 서있었던 구어자오즈는 또 제멋에 더더욱 긴장해하는데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고 이 주위에는 이렇게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으니 말입니다. 꼬저즈는 바짝 긴장을 하면서 그 백은 세 상자를 꼭 안
껴서 요 눈가리를 팽글팽글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때 자 뭐하니 마다 야야 그 빨랑빨랑 주사위를 만들어오지 않고 예? 계속 한다고요? 사실 마다 야도 놀랐지만 그 곁에 꾸어조즈가 더더욱 혼비백산했었는데요. 조조카야 이만하면 됐다야 이거는 내가 잃은 돈이 이미 10배는 되는데 이만하자야 하면서 이 꾸어조즈는 막아 나서는 거였답니다. 그 뭔 헛소리요 이제 금방 시작인데 삼촌은 입을 다물고 저 조용하게 구경이나 하셔. 자 빨랑빨랑 가보자 마다야야. 그러자 어르신 이 안쪽으로 들어간 마다야는 이 너무나도 찔얼어서 손이 다 와들와들 떨리는데요. 이거 판이 너무나도 커졌는데 이거 이제 어떡하지? 이 마다야는요 지금 주사위를 맞춰야 하는데 이 도무지 떨려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 이놈이 금방 큰 거에다가 올인하였지. 그러면 요 다음에는 무조건 작은 거 아니면 가운데다가 걸겠지? 어느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데다 걸 수 있겠냐? 어? 그래 요번에도 또 큰 걸로 만들어 놓자. 이 마다야는 이 주사위를 또 큰 걸로 잘 만들어 놓고는 조심스럽게 갖고 나오는데 자 어르신들 기다리던 주사위가 나왔습니다. 다들 시원시원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마다야는 또 싱글벙글 해왔는데요. 그러자 곁에 도박꾼들은 또 동전들이며 이 백은 한두 냥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야 이 주위를 둘러보니 이 도박장에 있었던 모든 도박꾼들 모두 다 이 판에 모여있는 거였답니다. 그 짱조린이 판이 너무나도 커지자 다들 이쪽에 와서 뭐 구경도 할 겸 자기들도 거는 거였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들자 이 VIP 좌석이 도박판이 테이블 공간이 부족한 현상까지 오는데요. 하여 보통 도박판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아주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이 밑에 다른 테이블에서도 다 이 짱졸린이 도박판을 이 걸려고 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백 명의 도박꾼들이 돈이 다 이 짱졸린이 테이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 개미들은 돈을 다 걸었고 주인공인 짱졸린만 남게 되었었는데요. 조금 생각에 잠겨있던 짱졸린은 자 잘 봐라 여기 너네가 준 백은 세 상자 3천냥 그리고 나의 음표인 천냥을 합해서 총 4천냥이다. 그러자 또 올인하시려고요? 마다야는 너무나도 쫄려서 이마에 땀이 그냥 송글송글 나오는데요. 자 이 4천냥이 백은을 큰 거에다 걸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채상을 땅 하고 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마다야는 이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네, 이 한 방에 12,000냥을 때우다니요. 이러면 위쪽에 어르신이 윌류 얘한테는 또 어떻게 얘기하죠? 이 마다야는 두 무릎을 납작 꿇고는 이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물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답니다. 뭐 물려달라고 하하하하 니가 만약 내라고 생각해봐라 이놈아 백은 12,000냥이 200까지 찾아왔는데 그거 물려줄 수 있겠니? 이 짱조린이 직접 그 주사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여는데요. 근데 자 그 주사위는 바로 5자인 큰 거였다고 합니다. 자 백은 12,000냥 빨리 내놔라 그래야 게임 계속하지 어? 그 아이 그래야 어? 기분이 좋아진 짱조린은 이 곁에 술상이 고량주 한 잔을 쭉 들이키면서 하고 여유를 부리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마다야 이쪽은 완전히 초상집이었다고 합니다. 백은 12,000냥이라뇨 어디에 이렇게 큰 돈이 있겠습니까? 하여 마다야는 이 어쩔 수 없어 주인장이 위류 얘한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얼마라고? 12,000냥? 이놈 지금 장난하나? 위류 얘는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더니 마다야한테 당당당당 하고 난사를 해버리는데요. 이 여섯 방을 다 쏘고 이 찰컥찰컥하고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불쌍한 마다야는 즉사하게 되는데요. 너희 쉬파리 같은 마다야 니놈 목숨이 뭐 백냥이나 될 것 같니? 어? 내 그놈을 처리하고서 마다야 너네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겠다. 너 이놈 집에 온 가족을 몰살시켜버려야 내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구나. 야들아 폭군들을 준비해라.
그게 대체 어떠한 놈인지, 이 대가리는 또 몇 개나 달려있는지 한 가보자꾸나야. 그렇게 윌류에는 10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씩씩거리면서 자신이 도박장으로 달려가는데요. 근데 어라? 이게 능이야 이게? 그 내 마누라가 샤워하는데 뛰쳐들어갔던 짱조린이 아니야 니? 하하, 니 아직도 살아있었니? 윌류에는 짱조린을 째려보면서 이빨을 그냥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아직도 그 창녀 출신이 그 불려시 같은 여자 말을 믿고 있었니? 윌류, 예. 너 이놈 그렇게 안 봤었는데, 응? 니 겁나 돌대가리였었네? 뭐? 그러자 윌류에는 당장에서 이 짱조리는 골로 보내고 싶었지만, 지금 수백 명이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잖아요. 하여, 어쩔 수 없이 참아야겠죠. 야, 뭐하니? 백은 만 이천 양을 알 거냐고, 응? 짱조린이 흥얼흥얼 대자 이 윌류에는 밑에 것들을 시키는데요. 그러자 이 밑에 것들은 금고 안에 들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남은 100원을 모두 다 꺼내오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자 또 이 안에 도박판의 돈들을 이리저리에서 빡빡 끌어모으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겨우 12,000냥의 100원을 이 장만화에서 짱조린이 앞에 척 내놓았는데 그 광경은 그냥 어마어마하였다고 합니다. 그 100원 1,000냥짜리 금괴 15개가 이 짱조린이 주위에 쫙 그냥 에둘러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꼬조즈는 이제 자신이 그 조그마한 그릇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좋다야. 역시 꼬옥한 제1 도박장답구나. 이 현금을 15,000냥을 이렇게 척척 내놓다니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계속 해보지 뭐. 뭐? 그러자 윌류에도 이제 당황해 하는데요. 이 짱조린 이놈아 대체 얼마나 큰 놈이야? 전에 이놈이 그릇이 큰 걸 알긴 하였지만 이 정도였다고? 그 시기 백은 12,000냥은 이 3대가 그냥 죽어라 그냥 펑펑 써도 남는 돈인데 이걸 갖고도 계속 게임한다고? 하지만 마다야는 이제 죽고 없었으니 누가 주사위를 만들까요? 네, 그 윌류에가 직접 발소매를 걷고 나섰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주사위를 도박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가만히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빡쳐난 윌류에는 달랐었는데요. 대뜸 그 주사위 쟁반 위에 뚜껑을 덮고는 이 꿀렁꿀렁꿀렁 하고 휘저고는 그대로 탕 하고 놓는데요. 자 그래 계속하여 걸어봐라 이놈아. 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야. 윌류에는 이제 열받은 상태라서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앞뒤를 안 가리는데요. 근데 이 도박장 안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한 거였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다들 그 판에다 대고 돈을 걸겠다고 부쩍부쩍 할 텐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네요. 뭐지 하고 둘러보니 네, 그 도박꾼들 다들 짱조린만 바라보는 거였었는데요. 이 짱조린 이놈이 너무나도 신통하니까 이놈이 어디에다 걸면 그대로 따라가려는 거죠. 하하하하하. 아주 좋소. 내가 그리던 그림대로 척척 그려지는구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이번에 제가 이겨서 따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00은 50냥씩 제가 쏘겠습니다. 뭐? 그 짱조린이 말을 듣자 밑에 구경꾼들은 다들 그냥 하우하우 하면서 미쳐 날뛰는데요. 그냥 구경만 하는데 남들이 6년치를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돈을 그냥 준다고요? 그러면 짱조린은 과연 미쳐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 짱조린이 생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러면 이 윌류에도 짱조린한테 막 함부로 어쩌지는 못하겠죠. 그 모든 걸 눈치챈 윌류에는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 짱조린한테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어 주는데요. 뭐야? 웃어? 니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우리 한번 보자야. 나 짱조린은 백은 16,000냥을 큰 것에 올인한다 라고 외치는데 그러자 곁에 구경꾼들도 다들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전부를 큰 거에다가 올인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윌류에는 그제야 얼굴 색이 확 변하는데요. 만약 이 주사위가 큰 걸로 나오면 어떻죠? 짱조린이 48,000냥도 이 천문학적인 숫자이지만 하지만 저 밑에 개미 같은 놈들이 돈을 다 물러주려면 백은 10만냥을 갖고도 부족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꼬우칸이 제일 큰 손이 이 윌류에도 당황하여서 내리는 땀을 막 닦아대는데요. 그러면 이 윌류에가 막 굴려서 만든 이 주사위는 과연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